선생님이 엄마 불었어. 그래서 엄마가 어이없어 하더라. 이런 걸로 학교에서 통화가 오는 거야, 윤희야? 엄마 이러 하는 중인데. 안녕하시지. 쓰란데. 오랜만인가? 안녕하시지. 아무튼 재밌게 봤습니다. 이제 공인 좀 부족한 시기가 왔고요. 답증 근데 보는 사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희가 많이 보죠. 아 진짜? 그런 거 보고 약간 혼자 타임 안 와? 니네는 안 와? 뭔가 나 혼자 왜 이러고 있지? 내일도 할 건가? 아 맞는데 미안해요! 근데 보고 있으니 진짜 말이 안 되긴 하네. 그러니까 동아리를 많이 조금 봤는데 아니 주인공은 그냥 쓰레기네. 누나 해운하고 바로 그냥 해버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야 치르투나 하지 마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쓰레기야 쓰레기. 오히려 이런 여러분은 이러지 마. 이거 만화라서 연소가 되는 거야. 여러분은 이런 쿠마를 크면 안 됩니다. 잘라야 될 수도 있어. 저렇게면은 뭘 잘라요? 뭘 잘라? 그거는 반성해서 말할 수가 없거든. 가미 스마일 알아? 가미 스마일 약간 그 티 있잖아? 그리고 핑크색 있잖아? 웃겼을 때 약간 핑크색 부분이 많이 보이는 사람, 이 모험이 많이 보이는 사람 이제 가미 스마일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유니도 조금 살짝 그런 것 같아. 교전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거 싫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에는 안 귀여워요. 이렇게 치마 보이는 게 귀엽지 않나요? 잇몸까지 다 보이면 약간 조금 무서워. 약간 강아지가 으르르 화냈을 때 핑크색 많이 보이잖아? 권룡 같은 것도 으르르 했을 때 핑크색 많이 보이잖아? 그런 생각이 나. 뭔 말인지 알아? 치마 보여야 애니스럽게 애니도 치마 보이잖아? 핑크색까지 안 그려. 왜냐면은 그게 제일 귀여우니까. 약간 트와이스 나이온찬도 가미 스마일이란 말이야. 근데 본인도 그거 싫어한대. 솔직히 그거는 싫어해서 교전으로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뭐 하고 있나? 트와이스 유니짱이 더 귀여워. 트와이스 유니찬이 더 귀여워. 비비클 빠빠빠 비비클 빠빠빠 나는 날 다방으로 예쁘게 4살 조카가 라이키를 부르면 저런 느낌일까? 아닌데 아닙니다. 그니까 이거 방송에서 몇 번 말했나? 어? 기어코루크가 모기 레벨인가? 어? 모기 레벨인가? 이거 말했잖아. 유니콘으로 약간 고양이 두 살이 어른이 된다는 것처럼 유니콘 네 살이 고등학생이 된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지금 유니는 고등학생 정도라서 이제 전전으로 했지만이 허벅지가 이렇게 어? 잘 성장하는 여기서밖에 못 봅니다. 이렇게 색깔까지 완벽한 답등에서도 안 나왔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답이야. 약간 일본인 이미지 문화인데 그 검은색 타이트였나? 교복을 입을 때 검은색 타이트를 모두 이렇게 입은 사람은 약간 아싸 이미지였어. 아니 그 좋은 걸 왜 아싸 취급했지? 여러분이 뒀다는 거야 임마! 피부 색깔이 보이는 그거잖아! 야, 다 검은색으로 안 보이면 싫어하잖아 너! 요즘 4살 눈치 빠르네. 그래서 이렇게 입은 거는 약간 이미지가 안 좋았어. 입을 거면은 이 정도? 요 정도가 제일 무난했어. 그건 한국에서 왔어요. 이게 반대로 한국에서 왔어요? 아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약간 이유가 있잖아. 왜냐면은 팬티가 잘 보이지 안 보이는지 이거 신경 안 쓰는 게 인싸고 팬티 보이니까 잘 숨기는 게 이게 아싸고. 미야 한국은 치마 길이랑 셔츠 크기로 구분해. 그것도 있어. 연말로만 알 수 있는 법도 있고 치마가 짧은 사람이 뭐 인싸 그런 거 있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지말을 조금이라도 잘못게 하잖아. 그러면은 바로 선생님이 와가지고 바로 엄마 풀어가지고 어? 엄마 풀으면 다 해결로 된다고 생각해. 무슨 대가리 어? 여기까지 할게. 이렇게 셔츠가 있잖아. 근데 그 안에 이거 캐미솔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검은색이면은 안 됐어. 왜냐면 잘 보이니까. 하얀색으로 입어야 됐어. 무조건. 그래서 검은색 입고 어느 날에 선생님이 엄마 풀었어. 엄마가 어이없어 하더라. 이런 걸로 학교에서 통화가 오는 거야, 윤희야? 엄마 이러 하는 중인데. 우리 엄마도 귀찮아 하고 있었어. 나 그거 봤어. 부산 그 뭐지 자동차 뭐 멋있게 사람을 봤는데 진짜 어이가 없게 무섭네요. 비켜이 개새끼야 하면서 무서웠어. 진짜 그래요? 부산에서는? 누가 비켜이 변신아 하면서. 부산은 일상입니다. 진짜? 무서웠어. 진짜 부산에서 자동차는 안 타는 걸로 결심을 했어. 인생 무조건 안 타는 걸로. 차를 살 거면 일본에서 살 거야. 조금 무서워. 차를 못 살 거야. 차를 못 살 거야. 아직 몰라. 근데 나 자동차를 살 거면은 비싼 거는 못 사겠다. 근데 너무 무서워. 무조건 나는 버스 시뮬레이터를 해봤는데 무조건 자동차에 산초가 생겨. 비싸도 BMW 정도? BMW도 비싸긴 한데 아빠가 BMW 타고 있었는데 멋있더라고. 약간 근데 조금 부끄러웠어. 윤희는 시골에 살았단 말이야?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자랑하는 것처럼 뭐 무슨 밥 먹으러 가는 길에 BMW 타니까 선글라스 끼고 BMW 타고 근데 아슬아슬하게 사는 거거든요. 여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어시러도 부끄러워서. 원래 비싼 자동차는 그런 맛을 사는 거야. 그거도 맞지. 그거도 맞지. 근데 그때 윤희가 학교에 있잖아요. 태풍 왔을 때나 뭐 시골이라서 버스가 없을 때나 그때 이제 BMW를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차를 아는 사람은 오 부럽다 하잖아. 아니야 그거는 그래 이거 아빠가 열심히 그래. 나도 그러지 말고 약간 부자인 척 할걸. 선글라스 끼고 나 먼저 갈게. 이니키야 나 먼저 간다. 오조사마 이러네.